코드 보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. 가을 하늘 기타 교실 교재에 있는 코드표들은 타부학부에서 만들어지는 코드표입니다. 이 코드표는 코드를 기타를 이렇게 해놓고 그려놓은 방법입니다. 세워놓고 그린 거죠. 보통은 이제 눕혀놓은 방식에서 그림을 그려놓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세워놓은 방식의 코드표를 볼 수 있습니다. 보시면은 처음에 어린 음악대에 G라는 코드가 있는데 책에서 맨 오른쪽 편에 위에서부터 하나, 둘, 세 번째 칸에 점이 찍혀져 있고 그 밑에는 3번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. 그 다음에 또 그림에서는 왼쪽이죠. 왼쪽에 여기에 점이 찍혀져 있고 그 밑에 숫자를 보면 2라는 숫자가 보입니다.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쪽에서는 요쪽 칸 두 번째 여기 칸에 점이 찍혀져 있고 1이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. 손가락 기호가 집게손부터 1번, 2번, 3번, 새끼손은 4번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3번이라고 하면은 이 약손가락이 되겠죠. 이것이 여기에 잡힌다는 거죠. 그 다음에 2번은 여기에 잡힌다는 겁니다. 2번 손 중지가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1번 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. 이것이 이제 G코드가 되겠죠. 이걸 이제 이렇게 세우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럼 D7도 한번 잡아보시겠습니다. 그림에 보시면은 모양을 잘 보면은 맨 오른쪽 편에 두 번째 칸에 이렇게 점이 있고 그 밑에는 역시 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쪽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여기에 점이 하나 있고 그 밑에는 또 1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점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2번이라는 숫자가 적혔습니다. 역시 1이 잡아놓고 기타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예, D7 모양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기타를 치다가 이런 모양들을 보면은 잡기가 좀 어렵고 코드를 까먹었을 때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원래 자세를 가져온 다음에는 더 이상 코드표는 안 보시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